오늘은 이 고려대학교의 발원지에 있는 그 수려한 회화나무에서 유래한 그 아기나무가 안암동산에 뿌리를 내는 그런 날입니다. 이 나무는 단순한 묘목이 아니라 고려대학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한 고려대학교의 탄탄한 미래를 향한 굳은 약속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역사 없이는 미래가 없고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. 이 회화나무는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고대법학 그리고 그 다음의 미래를 축복할 것으로 믿습니다.